이번 시간에는 왈츠 연습곡 홀로아리랑을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0마디까지 연주하신 다음에 도도리가 있으니까 아홉 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절을 쭉 연주하다가 39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41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41마디를 연주하고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첫 번째 마디, 못 갖춘 마디는 0마디니까 G코드가 써 있는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쭉 3절 연주를 하시고요. 2코더가 있는 39마디에서 코더가 있는 42마디로 건너뛴 다음에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반복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색깔별로 잘 구분해서 보시고요. 화면에 보시면 반복되는 순서를 색깔별로 표시해 놨습니다. 숫자가 보이시죠? 파란색이 첫 번째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 노란색이 두 번째, 빨간색이 세 번째, 그다음에 녹색이 마지막에 적용되는 순서입니다. 자, 이 노래에서는 두 가지 주법이 사용되는데요. 자, 1페이지, 왼쪽 페이지는 쿵, 짝, 짝, 이렇게 단순한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음, 고음, 고음.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2페이지는 쿵, 짜자자자자.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주법에서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디를 보시면 여덟 번째 마디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마디까지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고요. 여덟 번째 마디는 점 이분음표 세 박자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셋. 자, 그 다음 39, 40, 41, 42마디입니다. 자, 39마디까지는 이제 2페이지 주법을 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마디, 41마디, 42마디는 그 왼쪽 주법 있죠? 기본적인 주법을 연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연주는 똑같이 먼저 39, 40마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마디, 41마디. 연주 상황은 똑같죠? 다음 39마디, 42마디입니다. 다음은 49, 50, 51마디입니다. 49마디는 2페이지 메인 주법 치시면 되고요. 다음에 50마디는 1페이지 주법 치시는데 리타르 단도가 있으니까 점점 느리게 연주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51마디는 점 이분음표 물결 표시가 있으니까 아르페지 안도를 연주하면 되겠죠.